자, 암기장 강의에서 제6회 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합니다. 사전판결은 처분의 위법화나 현저히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문의에 반할 때 기각하는 거죠. 주문의 위법을 명시하고 비용 등에 관해서는 실질적 패소자인 피고, 행정청이 해야 되고 구제 방법을 병합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조문으로 처리합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일부 취소 판결은 가능성, 특정성, 그리고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또는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위법 판례를 기준시는 판례 처분 시, 판결 시설, 절충 시설이 있는데, 절충 시설은 원칙은 처분 시, 계속성, 개미, 베르베르의 개미 있죠. 계속성이 있거나, 미집행 처분일 때만 판결 시로 보는 견해. 처분 시 판례만 정확히 쓰세요. 판결의 효력은 취소 판결은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이 있다. 기속력은 목차를 암기해야 돼요. 의의 성질, 내용, 범위, 효력입니다. 의에서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될 의무죠. 성질은 판례가 그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30조 1항의 기속력과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상 기판력, 216조, 218조의 기판력은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범위는 주객시,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가 있다. 그 안에 뭐뭐가 있는지 떠오르고, 떠오르지 않으면 체크합니다. 여기 나오죠. 주객시. 안 떠오르면 다시 체크하고 보는 거예요. 간접강제는 판례는 제재나 손배가 아니다.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각 경과 후라도 이행을 하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판력은요, 당해 절차에서 더 이상 당사자가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 그리고 후소 법원이 선행 법원의 판단에 모순되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반,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민소법이 준용되는 216조, 218조에 근거 두고 있다. 이거는 객관식용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207번은 208번 취소원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인데 위법성의 의미 구별설에 따른 광해행위 위법성태에 따르면 항고소송이 인용 판결을 미치고 기각 판결을 미치지 않는다. 객관식용입니다. 무역인의 보충서 확인에 관련해서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민항기 명기는 민사소송과 목적 취지가 다르다. 항고소송 일종이다. 기속력에서 판결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다. 보충소송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도 없다. 그리고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라는 기능으로 판단할 때 부정설로 판례가 변경됐다. 무약인 심리 결과 취소사일 때 취소소송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판례는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소 판결을 할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설은 소변경 필요서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취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견해로 못 넘어가요. 취소의 소송 요건을 갖춘 걸 전제하는 겁니다. 못 갖췄으면 그냥 기각해야겠죠. 무효가 아니니까. 예비적 범위, 이거는 객관식용입니다. 무효의 미음을 먼저, 무효를 먼저, 취소는 예비로.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부작위 위법 행위의 소송 요건은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신청이 있고 일정한 처분 의무가 있는데,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작위가 됩니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 절차적 심리설,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속력의 효력은 판례는 응답 의무서를 취하고 있다. 뭐 시험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입니다. 당사자 등의 소송 요건, 공포상 법률 관계를 다툰다. 그리고 당사자는 권리 주체해야 된다. 그리고 항고 소송과 달리 확인 소송 형태일 때는 확인에게 보충소송을 요구하고 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얘는 토지보상법 85조 2항의 보상금 진감 청구 소송만 보면 돼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데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뭐 다수는 부정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진감 청구 소송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가로주는데요. 44조 1항에 의하면 23조 2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8조 2항에 의할 때 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지법 300조의 가처분이 준용된다. 기간 소송은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배우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적용 범위에 관해서 동일한 주체 내 기관만 다루는 소송이냐, 상해인 주체에 속한 행정기관까지의 분쟁을 포함할 거냐, 젊은 학자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강론입니다. 강론은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일반적 이용권과 규정의 인정 여부, 정보조직법 6조, 위탁 규정 3조, 4조, 특히 4조 관련해서 판례가 일반 규정에 의한 죄임을 인정했다.
다음 조례에 의한 재임 인정 여부 위임탁 규정 4조 위임기관장의 승인과 규칙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내부 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무관한 자의 처분으로서 이법성 존으로 무효. 이때 피고는 처분 명의자가 된다.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복종 의무와 법률 준수 의무의 충돌인데 판례는 그 훈령의 위법의 명백함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상호기관의 협의와 동의는 앞에서 얘기했죠. 협의와 동의가 있는데 협의는 구속력이 없고 동의는 구속력이 있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사유,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관한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법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 자치법 17조 자인인 법인이 포함되고 있다. 이건 사례하고는 무관합니다. 주민간사는 자치법 21조 조문 베끼면 된다. 주민소송은 자치법 22조 민정소송과 객관소송이라는 거 나머지는 그냥 조문을 분설하면 된다. 특히 조문에 따른 판례를 적어주면 더 고득점하겠습니다. 사무의 성질은 지방자치법에서 많이 쓰는데 1차적으로 근거법령, 2차적으로 그 사무의 성질로서 성경책, 사무의 성질,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 교섭 조치, 최종적인 책임 조치가 누구냐, 보충적으로 13조, 15조로 판단한다. 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자인데 사무의 성질이 단체 임사무일 때, 기관 임사무일 때 사무 조치가 누구인지, 형식적 비용담당자가 누구인지, 실질적 비용담당자가 누구인지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단체 임사무일 때는 사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도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거고 기관임의일 때는 사무주체는 국가,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국가,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여전히 지자체. 자, 이거 암기가 필요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례 한계는 조례 재정 대상은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법률요법원칙과 관련해서 침입적 처분일 때만 포괄적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우위 상해 법령에 반하면 안 되고 법률이 이미 선점하고 있을 때는 수정 법률 선점 이론을 취하고 있다. 법률 요보 헌법 117조와 자치법 28조 1항 단서 법률 요보에 대한 다툼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헌법 37조 2항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합헌서를 취합니다. 자, 법률 의원측은 법률 선점 이론과 관련해서 법률과 조례가 별개의 목적으로 법률의 목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동일 목적일 때는 법률의 취지가 전국에 걸친 일률적 규율 취지면 조례 제정 X, 지방 실정에 맞는 별개의 규율을 용인한 취지가 있으면 조례 제정 가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례 통제, 이건 32조와 120조, 얘가 특별 규정의 성격이 있고 이에 따르면 제2요구 그리고 제2결 확정된 게 법령 위반이 있으면 120조에 따른 제소, 그리고 이때 집행정지는 192조가 준용되고 있다. 조문 싸움이네요.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 통제인데요. 이건 거의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을 다 알아둬야 돼요. 192조 이런 것들 조문 위주로만 공부하면 된다. 자,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취소정지 등이라고 표현하죠. 181조 후문의 성격. 법령 위반의 재량일탈 남용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그리고 188조 5항에 따라서 소호 제기할 때 시정명령이 포함되느냐?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은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취소 정지 처분만 소의 대상이 된다. 직무행 명령은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189조죠. 직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대집행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봐야 된다. 공무원의 임용은 신청 동의를 요구하나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쌍방적 행정행위다. 따라서 취소사유면 공정력에서 유효합니다. 적극적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면 취소사유, 소극적 요건인 임용결격 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 전입전출명령은 동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동의 없는 전입전출명령은 위법하고 취소사유이며 이런 전출명령을 불응했다고 해서 징계 처분하는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재량 일탈이라고 판시했다. 이건 불이탑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직위해제는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고 재량행위다. 나머지 내용도 읽어봐야 됩니다.
블레이크 처분에 관한 규제는 공무원은 필요적 소청인데 소청은 특별행정 심판이죠.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 재량이 있다. 78조 1항에 판단 재량을 인정하고 다만 징계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쓱 한번 봐야 돼요. 자, 경찰행정에서 일반적 소권조항, 경지법 2조 7호를 일반적 소권조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다. 경찰 공공의 원칙은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 세 가지가 있지만 사회 공무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야기한다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자, 경찰 책임, 사생활, 사주소, 민사관계. 자, 누구한테 발동할 것이냐? 효비, 효율성, 비례성, 위해자가의 효율성, 비례성, 이차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 행위 책임이 상대 책임보다 중요하고 복합 책임자가 당일 책임자보다 우선한다. 긴급 시 재산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긴비법보, 긴급성이 인정되고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특히 보상은 경제법 11조 2에 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경찰 책임 주체는 이건 5급에서 한번 나왔네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나오기는 힘듭니다. 행정기관이나 공법인 등도 경찰 책임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 뭐 판례는 없고 학설은 제한적 긍정성을 취합니다. 공물의 성립 요건은 형체 요건, 형태 요건 또는 의사 요건으로 공용 개시 행위. 우리 판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용 개시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자연 공무는 뭐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공물의 시효 취득은 공용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화되어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공용 폐지되지 않는 한 시효 취득은 부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강제집행, 사건 설정은 부정하지만 강제집행 안 된다. 사유 공무원의 하나는 논의로 봐야 된다. 공용 수용에 관해서는 판례는 긍정하고 있는데 지방 문화재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중요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공무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대상은 무단 점유자,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라 관리권으로서 인정된다. 부당이득과는 별개라는 거 객관식에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일반 사용과 고용된 일반 사용. 일반 사용은 특별한 요건 없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폐지 명령을 다툴 법률상의 원고 적용 없습니다. 다만 인적 중인처럼 생경밀,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성이 있고 플러스 판례는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고용된 일반 사용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공무원의 폐지 명령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사용과 특별성이 변경 가능성 판례는 긍정하고 있죠. 특정 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어느 정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항은 일반 사용과 변경 가능하고, 그러면 일반 사용인지 특별사용인지는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도로의 점용 허가는 특별사용으로서 설권행위, 즉 특허에 해당되고 따라서 재량이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 특허고 재량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부 체납받은 국공유 재산의 사용 허가는 기부 체납받은 무상 사용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처럼 특허 재량이다. 이건 사례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용 수용은 수용권을 착수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특허고 재량이다. 수용 제기에 대한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 항고소송, 그리고 보상금 증감, 특히 85조 2항.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건을 꼭 봐야 돼요. 공익사업의 변화는 1호에서부터 5호까지고 사업시행자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 기억하십니다. 공익사업이 변환되면 환매권은 소멸하고 다시 기산되는 거죠. 조합의 법적 지위는 공법상 사단으로서 공법인이고 그 지위를 다투는 건 당사자 승인이다. 조합 설립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인가고 지속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합의 설립 인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특허 재량이고요. 인가 전에는 민사소송으로, 인가 후에는 설권적 처분, 특허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사업시행 인가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그 인가는 사업시행 계획을 보충해서 완성해주는 인가다. 인가 전에는 총회 의결을 당사자 소송으로, 인가 후에는 구속적 행정계획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다만 사업시행 계획이 조합 설립 없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설립 인가의 성격을 같이 갖기 때문에 설권적 처분이 된다는 판례 꼭 기억하세요. 여기 나오죠. 조합 설립 없이 시행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다. 관리 처분 계획은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처분성 인정되고 인가는 강화사 인가입니다. 인가 전에는 총회 의결을 당사자 소송으로, 인가 후에는 구속적 행정 계획을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개발 이쪽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재량 행위, 그리고 개별적 결정서를 취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강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이나 예외적으로 재량으로 해석되고, 공의상 필요가 있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면 재량으로 본다. 토지 거래 허가는 그 법적 성질을 개별적 결정서로 보지만 이 허가 자체는 유동적 무효로서 인가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서 손실보상 산정이 되는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처분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올해 3월에 법원 행시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거 쓰는 게. 개별 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 권리금에 직접 영향, 즉 과세 차원의 근거가 되니까 처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 내용을 반영해야 되고 아니면 조정 요청을 할수 있다. 자,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다. 그리고 실체상하자와 절상하자가 있을 텐데 특히 실체상하자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실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만 재량 일탈 남용이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일탈남용의 판단 요소에 그친다. 조세부가 처분은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 심판청구는 조세 심판원에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적 전시다. 둘다 거치는 건 아니에요. 경정처분은 22조의 3이 있죠. 감액경정은 역흡수설에 따라서 남은 원처분이 소외 대상. 증액경정은 흡수가 돼서 소멸하니까 경정처분이 소외 대상. 기산점도 달라지는데 이거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완전 대체 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일부만 추철변, 이거하고는 달라요. 조세 강화권 환급소송, 판례는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죠. 다소는 공권으로 봅니다. 환급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국세금기본법 51조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지원은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으로 봤다. 객관식에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체 리마인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